이번에는 이 내용,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다고 상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 이 코드 각각의 흐름 내용 등등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실행했던 내용이고, 그런 다음에 위에 부분은 다 지워버리죠, 그러면. 지우고. 자, 첫 번째, 테스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해서 믹스 테스트, 요걸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자, 테스트 돌리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제가 아이오 인스펙터 해놓은 부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제가 아이오 인스펙터를 해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믹스 테스트니까 이게 채널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죠.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에서 먼저 엔드포인트와 프로덕트 채널을 불러왔고, 그죠? 프로덕트 채널. 그리고 인벤토리에서 컴플리트 프로덕트로 불러왔는데, 그렇다면은 이 프로덕트 채널과 컴플리트 프로덕트와 등등 각각의 모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듈들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인벤토리 부분의 이 부분입니다. 그죠? 컴플리트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 로더, 인벤토리 등등등등 지금 나와 있죠. 이걸 저는 제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두느냐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모듈에서 어떤 펑션을 호출하면 그 펑션이 이어서 어떤 펑션을 호출하고 어떤 걸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호출하는 펑션들과 이 펑션이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또 다른 펑션, 그죠? 요걸 이렇게 표시했어요. 직접 호출하는 펑션들을 표시하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이 모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구동되는 다른 펑션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주요한 펑션들이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 펑션이 호출되면은 얘가 이어서 이게 호출되고, 얘는 이어서 얘를 호출하고, 얘는 이어서 이렇게 각각 한 칸씩 들어가 있잖아요. 한 칸씩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은 순차적으로 얘들을 호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나란히 되어 있잖아요. 나란히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얘들이 별개로 가제각기 호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인벤토리에 mark product release라고 하는 펑션이죠. 이 펑션을 호출했을 때 어떤 펑션들이 병렬로, 그죠? 병렬로 호출되거나 아니면은 직렬로 호출되거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다른 펑션들, 주요한 펑션들을 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펑션, inventory reduce 모듈에 cell random until gone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을 때 요런 펑션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제가 표시를 정리를 한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처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전에 다 피닉스하고 엘릭스를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도 얼마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펑션들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호출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호출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믹스 테스트, 스니커즈 23 쪽에서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 EX 얘를 호출한 겁니다. 그죠? 그럼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나요? 테스트 팩토리, 인벤토리 팩토리에서 컴플리트 프로덕트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고, 그죠? 인벤토리 팩토리 찾아가지고 인벤토리 팩토리 펑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찾아서 얘가 실행되는 과정, 그죠? 그 내용을 쭉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요건 제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책이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이 안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 경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오 인스펙터를 넣어서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볼수 있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른쪽 화면에 짝짝무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 지금 출력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가요? 제일 먼저 요거부터 보십시오. 서버 스타트 인벤토리 있고 등등등등등 있대요. 요거는 어디냐니까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해둔 것은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children의 repo, endpoint, inventory, replication 이 네 가지를 돌리고 있어요. 이 네 가지가 그러니까 젠서버그나 슈퍼바이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inventory와 replication 이 두 개의 서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얘 두 개는 디폴트예요. 우리가 액터로 쓰니까 리포는 당연히 호출하는 거고 웹을 쓰니까 당연히 엔드포인트로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작성한 코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벤토리 들어가서 보고 인벤토리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벤토리가 상당히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니까 얘는 차일드 스펙을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스타트링크 펑션도 없고 이닛 펑션도 없어요. 근데 그 펑션을 어디다 뒀느냐니까 바로 이 서버에다 둔 겁니다. 그죠? 서버라고 돼 있잖아요. 서버를 불러보자. 서버를 보시면 서버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벤토리에 있고 두 번째는 레플리케이션에 있어요. 그죠? 지금은 이 서버는 어떤 서버예요? 인벤토리에 있는 서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서버. 그죠? 인벤토리에 있는 서버란 말이에요. 그럼 서버 보시면 이 서버에 이닛이 들어와 있죠. 이닛도 있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 어디 있나요? 메뉴에 있나? 여기 있군요. 스타트 링크 펑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자동적으로 이건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IP, PID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동하면 제일 먼저 요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인벤토리 서버의 내용이고 PID가 432번이고 그리고 얘는 또 뭐예요? 인벤토리 서버 init 펑션입니다. init 펑션과 startLink 펑션의 PID는 달라야 되겠죠, 당연히.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죠? 얘는 슈퍼바이저의 PID가 될 것이고, 그죠? 얘는 인벤토리 서버의 PID가 되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레플리케이션 서버도 구동을 합니다.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서버의 init 펑션의 PID가 나오고 표시되죠. 그죠? 그런데 레플리케이션 서버의 PID는 432번으로서 인벤토리 서버의 PID하고 같잖아요. 두 개가. 그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IX S 믹스까지만 해볼까요? 그래서 쭉 하면 이렇게 나타났죠. 이번엔 또 바뀌었습니다. PID 값들이다. 구동할 때마다 PID들이 다 달라지게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자 그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Observer Start 구동을 하죠. 구동을 하면은 이렇게 떴죠. 그래서 Application 보시면은 좀 크게 확대해 볼까요? 글자 보이십니까? 339번, 340번, 여기 340몇 번 있겠죠? 이 슈퍼바이저. 이 슈퍼바이저의 그게 여기 있는 요겁니다. 341번. 얘가 슈퍼바이저예요. 그죠? 그리고 레플리케이션 서버에 구동하고 있는 341번. 이것도 같잖아요. 그죠? 인벤토리 서버는 379번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인벤토리 서버. 얘잖아요. 얘. 얘의 정보를 보면은 얘가 어디 있나요? 379번 나와 있죠. 그죠? 어디 있나요? 379번까지.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PID를 가지고 구동되는지를 처음부터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릭스는 프로세스 오리엔티드 랭귀지예요. 펑셔널 랭귀지이면서 또한 프로세스 레 오리엔티드 랭귀지 유일한 그러한 언어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은 어떤 경우든 어디 갔나? 어떤 경우든 가능하면은 이렇게 항상 인스펙트 셀프에서 어떤 펑션이 호출됐을 때 그 펑션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어떤 프로세스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요런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먼저 인벤토리 서버도 구동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서버 중에서 레플리케이션 서버가 있었죠? 레플리케이션. 그래서 레플리케이션 마찬가지 얘도 차일드 스펙에서 서버로 위임을 해뒀죠. 그죠? 그러니까 또 서버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레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얘가 레플리케이션 서버예요. 여기에 스타트 링크도 있고 여기에 표시돼 있죠. 그죠? 그리고 init에서 표시돼 있죠. 그죠? 요 두 개. 요것과 요것이 조금 전에 봤던 요 부분입니다. 요만큼이죠.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흐름이 구성이 되네요.
그리고 다른 펑션들도 다 이렇게 펑션을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다 셀프를 넣고 그리고 요거 PID가 무엇인지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들 간의 바톤 터치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IO Inspect를 넣고 진행을 했을 때 코드를 이렇게 해서 구성한 것이 제가 언제 말씀드렸던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 드리고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펑션들과 펑션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화살표로 표시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PID, 각각의 PID가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펑션을 호출해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서버도 닫았고 좀 전에 테스트 내용 했던 내용만 볼까요? 그래서 프로덕트 채널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과정을 거쳐서 프로덕트를 뽑아내고 요걸 어떻게 뽑아냈는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요만큼을 통해서 뭘 수행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가까이 내용을 봤어요. 열어보고 그리고 또 불러보고 그리고 각각의 단계 그죠? 각 단계마다 이렇게 토픽을 지정을 했죠. 토픽을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디 갔나요? 서브스크라이버 여기 있군요. 그죠? 엔드포인트 서브스크라이버 얘가 하는 그런 뭐냐니까 설명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기 설명 별로 안 나와 있네. 엔드포인트 서브스크라이버는 지금 이 펑션을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그죠? 지금 테스트 프로세스죠. 테스트 프로세스가 이 토픽에 서브스크라이브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엔드포인트 서브스크라이브예요. 이해되시죠? 엔드포인트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엔드포인트는 여기 있잖아요. 이겁니다. 또 컴퓨터가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소리가 많이 나요.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또 멈췄다 할게요.